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이 마무리되는 평온한 이 안식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큰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 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 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 노라. 오늘은 사무엘 하23장1절 만을 가지고 다윗의 마지막 인생 고백, 다윗의 마지막 인생 고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느 날인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단한 번뿐인 인생.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인간은 무슨 말을 남길까요? 중국의 논어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는 죽을 때그 소리가 구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그 말이 선하다. 새는 죽을 때그 소리가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그 말이 착하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간에 사람은 죽음 앞에 숙연해지고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남긴 말은 그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말은 그의 인생의 종합적 요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마지막 고백, 마지막 나, 말을 남기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은 그의 인생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자신에게 부푸신 하나님의 선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인생 고백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인생 고백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을 높이 세우셨다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을 높이 세우셨다. 다윗은 자신을 이세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사실, 그는 왕족으로서 명성과 명예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남도 아니고 이세의 여덟 아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 시절에, 그 가난한 시절에, 여덟 명의 아들 중에 막내까지 부모가 제대로 챙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다윗은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일로 알려진 양치는 일을 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기름부음을 기름을 붓기 위해 왔을 때에 이새는 다윗을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새에게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세에게 있어서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의 아버지에게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에서 자신을 이세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자랑스러운 가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은 자신을 이세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무언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세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결코 명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천한 사람과 그 가문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어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게다가 그의 아버지 이세는 그의 아들 다빗을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빗은 자신을 이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조금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에서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가 이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즐겨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때에 다윗의 심리는 마치 성공한 사람이 자신이 과거에 고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보다 자신의 힘들었던 인생 고생스러웠던 시절보다 지금 더 나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이전에 힘들었던 시절. 고생했던, 어려웠던 때를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현재보다 과거가 더 좋았던 사람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어려워요. 그러나 과거가 더 좋았던 사람은 왕년에 잘 나갔던 시절을 말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세의 아들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현재의 삶이 이전에 그가 양치했던 양치는 목동의 삶보다 훨씬 더 달라진 삶, 더 나은 삶, 번영하는 삶,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이세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다윗의 지금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중요한 언약, 약속이 있습니다. 사무에라 7장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중요한 은약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은약을 맺으면서 이런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며 내네 이름을 위대하게 창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는 은약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결국에 그 약속대로 그은약하신 대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높이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사무엘하 22장 34절에도 다윗은 노래합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은 곳에 세우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세의 아들 다윗만을 높이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이세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예언했어요. 메시아는 이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세의 줄기에서 다윗사 아버지 이세요.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말구유에 탄생하셨으니,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어요. 이세의 아들이었던 다윗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는데 빌립보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은 이제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탑 다시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고도전서 1장 26절부터 아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고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골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존경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있게 사용하는지를 바울은 골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실 것도 없는 존재들, 뼛면치 못한 존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존귀한 자녀로 귀한 사명을 가진 존재로 삼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시 중요한 사명도 주셨는데 그 중요한 사명과 우리의 놀라운 신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과 왕 같은 나라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는가, 그의 소유로 삼으셨는가? 이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신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인생 마지막 고백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고백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에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에서 오늘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부조들 가운데 야곱은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 중에한 사람입니다. 그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다음에 형의 보복이 두려워 외삼촌 라바네게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곳에서 약 20년을 머물게 되는데 야곱은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야곱은 속이는데 명수인데, 야곱이 속이는데 명수인 야곱보다 더 높은 고수,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돼요. 명수보다 더 높은 고수를 만나서 야곱이 20년 동안 삶에서 라반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합니다. 야곱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 그가 처갓 사리를 끝내고 귀향길에 올랐을 때에 노중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해산하는 가운데 그가 죽습니다. 딸디나가 세겜 생을 구경하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요셉이 이방의 땅에 포로, 어, 노예로 팔리는 비극도 있었어.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비극도 있었습니다. 여기 나열하는 어느 것 하나 충격지기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한 가지만 일어나도 그것은 그의 삶에 굉장히 삶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일들인데 이러한 일들이 야곱의 삶에는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런 반복적인 교훈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결국에 그를 이스라엘로 성리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이름 가운데 그대로 따온 이름대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 단련하고 훈련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이야기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하기까지 야곱의 하나님, 야곱처럼 수탄 고난을 거쳐야 했어요. 우리는 다윗의 고난에 대한 것들을 앞 시간에서 많은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어요. 사울이 고난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온전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의 후계자 다윗을 세우실 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은 일찍 부었지만, 그가 왕으로서 등극하기까지는 십여 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고난의 질곡을 통과하고 터흔을 통과하도록 그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 그 고난을 모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며,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를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야곱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나사렛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는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개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그에게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때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스가랴 사장 6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서로 바벨과 여러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들은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대대적인 방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기소침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 선자를 일으키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6 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고 말씀했으니,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숱한 이방인들의 그 방해와 공격에서 그것을 다 물리치고,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던 었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스가라 선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난관을 뚫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방해를 다 제압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는이라는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 중요 필요 불가하기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해야만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사업을 능력히 마치고 주의 재림을 재촉하고 우리는 그토록 소망하는 하늘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기름을 부어 능력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 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구가 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팍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깨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도록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하여 날마다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여 주의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능넉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의 마지막 인생 고백의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노래하는 자로 삼으셨어요. 오늘 본문 1절 마지막에 다윗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부조선자 642페지에, 부조선자 642페지에 그가 다윗이 그가 자신의 생애에 대한 모든 섭리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모든 섭리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은 보다 더 뜨거운 감사로 고동쳤고 그의 입술에서는 더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기쁠 때나 그가 원수에 둘러싸워 있을 때나 전쟁에 나갈 때나, 어둠 속에서나, 원수에 의해 포획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의 아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에, 한결같이 그는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시가 자기만치, 자그만치, 반에 해당되는 73편이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어요. 다윗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노래했고, 다윗은 위기와 절대절명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도움의 근원으로 삼고, 그에게 도움을 간구했어요. 모든 위기를 그는 노래로 찬양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노래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왕이요, 그의 보호자요, 그의 반석이요, 그의 요세요, 그의 산성이요, 그의 구원자요, 그의 소망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어떤 삶을 사셨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실 때에 자주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셨어요 나사렛이라시는 동네는 좋지 않은 동네입니다 나다나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사람이 있겠느냐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라고 아주 일반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와 이미지가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러한 악한 동네에 예수님께서 사실 때에 가장 선하고 진리 자체이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예수님이 그 악한 동네에 사실 때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굉장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요 그래서 시대 소망 시대 소망 74페이지에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자주 자주 예수님은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르심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의 기쁨을 표현하였다. 그 주변의 친구들이 그의 동료들이 일에 피곤하다고 불평할 때에 그들은 예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멜로디의 원기를 얻었다. 다른 주변의 친구들은 자신의 힘, 생활이 하는 일이 힘들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노래를 했고 그 예수님이 노래할 때에 주변에 그동안에 불평했던 친구들, 원망했던 친구들이 피곤하다고 짜증을 냈던 친구들이 감미로운 멜로디에 원기를 얻었다. 그의 찬미 소리는 악한 천사들을 쫓아버리고, 버리, 예수님이 찬양할 때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 주변을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했던 악한 천사들이 쫓, 쫓겨났고, 영연처럼 향연처럼 그 장소를 향기로 채우는 듯하였다. 그의 노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지상 나은의 생활에서 떠나서 하늘 본향으로 이끌려 갔다. 예수님의 찬양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의 지상 나은의 생활에서 하늘로 향하여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향기로 가득 채웠고 그 분위기를 은혜롭게 했고. 그곳 예수님의 찬양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찬양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찬양할 때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지막 인생 고백의 첫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 그를 높이신 것을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게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다윗의 마지막 인생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었고, 오늘 사무엘라 23장의 마지막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의 터론을 통과했는지 모릅니다. 배신을 당하고 아들에게 버림을 받고, 수없는 전선을 누비고, 때로는 생존을 위하여 미친 척도 했던 그 수많은 파란만장한 생애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다시 들추내지도 않고, 자신의 인생이 어려웠던 것에 대해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 주신 것을 노래 잘하는 자로서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 땅의 마지막을 마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